시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 민간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민간 투자 사업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오브제 100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도시오브제 100 프로젝트는 미술 작품처럼 작품성이 우수한 공공시설물 100개를 5년 동안 민간이 참여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작년부터 시내버스 승강장 민간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간 기업의 투자를 통해 승강장을 설치 관리하고 기업이 승강장의 일부분을 활용해 이미지와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작년 고속터미널 아라리오 승강장에 도시오브제 1호 설치를 시작으로 불당동 대정병원, 백성 농공단지 정류장 등 총 4개소의 설치를 완료했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종합터미널, 천안 동부역 승강장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시내버스 승강장에 기업의 민간 유치를 통하여 기업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민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는 민간 참여에 창의적이고 작품성 우수한 공공시설물 설치로 활력 있고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